안녕하세요. 저는 인기 필라테스 강사 무당 자오련입니다. 이번에는 이제 선생님이 30일 된 애니 선생님이시지만 선생님이 지금 딱 질문을 드릴 건데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내년 2021년 신축년에 가장 좋은 띠는 무슨 띠일까요? 하나, 둘, 셋. 개띠, 범띠, 돼지띠. 그 세 개의 띠 지금 딱 떠오르시는 거예요, 선생님? 그럼 첫 번째, 개띠 선생님 신축년에 좀 좋은 띠로 우리 30일 된 애동자 저는 직업이? 인기 필라테스 강사 어떤 분이 이제 뽑아주셨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일단 개띠 먼저 뽑으셨잖아요. 개띠는 어떤 느낌으로 좀 좋은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? 내년에? 개띠가 조금 2016년부터 조금 힘들었어요. 올해까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. 네. 근데 내년부터는 점점 잘 될 거예요. 일단 개띠 자체가 내년부터는 이 뭐를 이렇게 뭐를 하시던지 사업이나 뭐 이렇게 시험을 보시거나 그런 거 하면 되게 대박띠예요. 대박 날 것 같아요. 뭔가 약간 뭔가 느낌이 약간 맞아요. 느낌 어떤 느낌이세요? 막 지금 되게 신으로 치면 솟구쳐 오른다. 솟구쳐 오른다. 지금 그런 느낌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. 대박 날 것 같아요. 개띠 대박 날 것 같다. 오케이. 그럼 개띠분들 특히 개띠가 대박 날 것 같아요. 개띠가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. 특히. 내년부터. 개띠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? 초반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 약간 여름에 조금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 빼고는 개띠는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것만 조금 잘 헤쳐나가면 개띠 분들은 대박. 두 번째로 뽑으신 띠가 선생님 또 범띠를 뽑으셨어요. 우리 범띠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좀 좋은 느낌을 받으셨나요? 솔직히 범띠는 조금 우리 엄마가 범띠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 엄마가 조금 많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뽑았어요. 그래서 너무 예쁜 마음이시네요. 분명히 잘 될 거예요. 범띠 분들은 진짜로 제가 많이 빌어드릴게요. 범띠 분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뽑아주신 띠 어떤 띠죠? 돼지띠. 그렇죠. 돼지띠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집안 이게 환경상 집안 환경상 그 한 해 이렇게 초등학교 때 한 해 꿇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제 주위의 친구들이 전부 다 돼지띠란 말이에요.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. 네. 그래서 우리 돼지띠 친구들 위해서 빌어주고 싶은 마음에 대박이라고 했어요. 개띠, 범띠, 돼지띠 분들은 제가 특별히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 뭐든지 궁금하면 수련신궁 자오련으로 전화주세요.